일단 저에게서는 안 것 같아요. 안녕. 안 왔어. 아마 뽑아야 된다라면 그래도 뽑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RPG 채용 담당자 정용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의 면접 영상을 미리 보고 오신다면 본 영상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사지원서에 자기소개서 뿐만 아니라 뭐 경력상, 학력상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기재하시지만 실제 면접자에게 본인의 어떠한 인생에 대한 서머리? 본인을 짧은 시간에 표현하는 방법은 본인이 아마 가장 잘 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자기소개를 시키는 건 본인의 이력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력서에 기재해놓은 부분들을 다 보셨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보자고 했기 때문에 면접 자리에서는 본인의 강점 또는 지원하신 회사를 선택한 이유, 이 회사에서 어떤 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믹스한다라면 아마 얘기를 풀어나가시는데 더 쉽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신입 인턴분들 면접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면접 때 항상 1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정말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막 진짜 5분도 하세요. 근데 이제 개인별 형평성 때문에 중간에 이제 커트한 경우들도 있는데 자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함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1분은 너무 짧고 최대한 2분 정도까지는 발표를 하시더라도 중간에 조금 일찍 마무리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사 사유는 좀 솔직하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게임 업계가 솔직히 되게 큰 어항 같아요. 돌고 돌아서 계속 또 여기서 있던 분들이 또 만나고 이런데 의도하지 않더라도 퇴직 사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 수도 있는데 굳이 너무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포장한다거나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되려 본인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솔직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근데 수정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사실대로 얘기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좋게 보지 않다라기보다는 면접관 분들도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정말 요즘 분들은 잘 작성하세요. 포트폴리오에 보여지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전체 가정에 대한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네가 실제 한 건 어떤 거야? 어디까지가 실제 네가 100% 한 거야? 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 업무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말로 하는 건 어렵거든요. 소스 코드를 제출하시는 뭐 개발 직무에서도 해당 소스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또 작성하면서 이슈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뭐 디버깅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챙겨보시면서 면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업무 역량이나 가능성 이런 걸 좀 추측하는 거죠. 실제 면접 방식 중에서도 코딩 테스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조금 아날로그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출력한 시험지에 페이퍼 테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손으로 직접 전체 과정을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그런 테스트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이 항상 출시가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출시가 못 되거나 드랍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랍된 프로젝트나 또는 출시가 안 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자분들이 좀 어떤 경험들을 쌓으셨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참여하게 될 프로젝트에서 좀 어떤 것들을 잘하면 그런 실패의 경험을 다시 겪지 않고 실패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원자분이 어떤 걸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만들더라도 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들 때 조금 더 속도가 붙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안 되네?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 경험들 그런 경험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신입분들이 할 수 있는 실패의 경험이라는 거 아마 학창시절에 게임 업계로 오고자 프로젝트를 하실 때 학원에서 하는 프로젝트도 대부분 진짜 게임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래픽 인력들, 기획 인력들, 개발 인력들이 붙어서 구현까지 실제는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프로젝트들도 무조건 다 출시하거나 완성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정들이 있고 그런 사정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이 프로젝트가 예,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팀워크가 안 맞아서 또는 팀원이 불참해서 뭐 등등등으로 게임이 진행 개발까지 못하고 그냥 그 정도에 포기했었던 경험들을 아마 네,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것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지금 이제 개발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개발 그 초기부터 쭉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다 아세요. 이 정도 플레이를 했으면 아 여기까지 했겠구나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속성과외로 진행하기에는 버거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밑전이라는 게 바로 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얘기 또는 정말 진실을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짧게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관심 있고 좋아하는 프로젝트라 제가 이러이러한 노력으로 대체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뭔가 어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대부분 게임 개발자 또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게임 회사에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열에 다섯 명은 진짜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 또는 학창시절이나 대학교에 오셔서 이제 게임 전공을 하시고 게임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또 절반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게임 개발자로서 아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게임 개발자의 꿈을 갖게 되셨구나, 이런 게임을 나중에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인생 게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 꿈을 저희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게임 개발 공정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으로 껴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협업을 잘하는 분, 네, 개인적인 업무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협업을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질문이고요. 뭐 이게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부나 아니면 또 뭐 졸업 이후에라도 본인이 게임 개발을 위해서 팀 과제나 또는 조별 과제 등을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런 걸로도 저희가 답변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회사는 안 뽑을 것 같아요. 둘 다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뽑아야 된다라면 그래도 개인 역량 있는 분을 뽑지 않을까? 협업은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개인 역량이 없고 협업만 있는 건 개인 역량은 협업을 통해서 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안녕. 안녕. 반가웠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건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던 또는 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던 뭐 이런 이유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억에 남는 업무 환경이나 직장 동료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들은 뭐 게임 개발이라는 게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 이 지원자가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셨을 때 좋아하셨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왜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희도 이런 지원자분을 뽑을 때 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구나, 또 이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열어두고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기획 직무나 뭐 프로그램 직무나 그래픽 직무나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획 직무도 계속해서 뭔가 문서 작성이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역량을 계속 키워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당연히 프로그래머 직무들은 코딩 실력이라고 했으면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거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고, 그래픽 쪽도 워낙에 요즘에 툴들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언리얼 5까지 나와서 신규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툴이나 환경이 나왔을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자세 또는 관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력자니까 필요하고, 신입은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덜 중요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건 경력도 중요하고 신입도 중요하고 자기 개발에 본인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업계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무마다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직무는 외향적인 해소법을 선호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직무는 외향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내향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부서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답이야 라고 저희가 좀 못 박아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라는 게 스스로 해소시켜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회사가 자 이제 스트레스 해소 시간이야,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쉬어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뭐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인데, 자기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라서, 그 과정에 있어서 나는 뭐가 맞을지 이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게임 회사에서 목표나 꿈이라는 게 팀의 목표도 있지만 개인의 목표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질문하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 면접이니까 기본 개인에 대한 꿈을 우선적으로 여쭤보긴 하는데, 궁극에는 조직의 목표도 같이 있게 하면 금상첨화겠죠. 이게 목표라는 게 무조건 크고 무조건 되게 화려한 거를 저희가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꿈도 괜찮습니다. 나는 1인 개발 1년 안에 꼭 해보고 싶어. 게임 출시하는 게 진짜 쉬운 경험은 아니거든요. 게임 업계에 있다고 막 출시 타이틀을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출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목표 소박하게 가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저희가 궁금한 것들은 이제 여쭤봤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지원자분이 회사에 대해서 또 지원하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답변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사전 정보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들은 정말 면접의 기회까지 오셨더라도 우리 회사 이렇게 노잼? 관심 없나? 관심 안 가질 정도인가? 정보가 그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신 지원자와 관심이 전혀 없어서 질문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하는 지원자는 그 차이가 되게 사소한 거지만 동일한 업무 역량이라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세요 라는 시간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난 이 회사에 대해서 뭘 물어봐야지? 나 이 회사는 이런 게 궁금해. 이런 것들도 한두 개 정도 그냥 진짜 생각해보고 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임회사 입사 지원 시 참고하실 꿀팁들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 스마일 게이트에 입사 지원해 주셔서 실제 면접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